학교만 끝나면 쪼르르 달려가 코 묻은 돈을 꺼내들게 했던 추억의 불량식품들. 뉴스도 선생님도 엄마도 불량식품이라 불렀지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겐 우량식품이었습니다. 등짝과도 맞바꿀 수 있는 궁극의 간식이었죠. 오브라이트 롤이라는 과자 아시나요? 테이프처럼 생긴 과자인데 이름보다 생긴 게 더 유명하죠. 거의 무맛에 가깝지만 재밌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꾀돌이, 마끼차쿤, 밭드렁, 아폴로까지 불량식품이라 불리는 과자들 정말 많이 먹고 자랐는데요. 왜 이 과자들을 불량식품이라 부른 걸까요? 불량식품은 저질식품을 말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말하죠. 위해식품 또는 부정식품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정서저해식품, 돈이나 담배, 술, 사람의 특정 신체 모양을 본떠 만든 과자를 말하죠. 실제로 이런 눈알 젤리는 먹방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시중에선 해외 직구 외에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국내에서 잘못 팔았다가는 식약처에서 공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추억의 과자들이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불량식품과 주홍글씨입니다. 하굣길에 문방구로 달려가서 사 먹었던 이른바 불량식품들. 저는 특히 밭두렁을 많이 먹었는데요. 어금니와 등가 교환으로 먹어야 하는 딱딱함이지만 단짠단짠한 게 매력 있는 과자죠. 친구들끼리는 무슨 가루를 발랐길래 이런 맛이 나냐고 떠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아폴로는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앞니로 긁어 먹거나 입에 통째로 넣고 먹다가 빨대만 쏙 빼서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폴로는 사실 예전에 그 아폴로가 아닙니다. 오늘 추억의 과자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아폴로는 무려 1969년에 출시된 과자입니다. 군자동에서 우림제과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김상규 대표가 처음 만든 과자죠. 우림제과는 분말 주스나 사탕, 과자를 주로 만들던 곳이었어요. 분말 주스가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이야 액상 과일 주스가 당연하지만은 당시에는 분말 주스를 많이 먹었습니다. 액상은 보관도 힘들고 유통이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분말 주스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창고엔 재고가 쌓여갔죠. 김상규 대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물에 살짝 개서 빨대에 넣어봤대요. 생각이 어쩌다 여기까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은 독특한 상상력이죠.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에게 이걸 줘봤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에다가 재고를 털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때 김상규 대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팔아야겠구나. 아폴로라는 이름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출시했던 해는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던 때거든요. 미국만 열광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뉴스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죠. 이렇게 등장한 아폴로, 전국의 학생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달고 새콤한 중독적인 맛에다가 먹는 재미까지 있거든요. 71년엔 회사 이름을 아예 아폴로 재고로 바꿀 정도였죠. 근데 잘 팔리 했지만 매출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간의 수공업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땐 제대로 된 설비도 없었으니까요. 옛날엔 이렇게 얇은 빨대 형태가 아니라 볼펜대 정도의 굵기였기 때문에 비교적 작업이 수월하긴 했는데요. 하루 종일 온 가족이 달라붙어 만들어도 3,000개밖에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팔았는데 3,000봉지면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나중엔 설비도 갖추면서 안정적으로 생산해내긴 하는데요.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팔아도 매출이 많이 나오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폴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자들이 나왔어요. 주로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이 만들었죠. 대부분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았고요. 근데 악재가 터집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영세업체들의 과자는 불량식품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팔기도 힘듭니다. 부모님들도 절대 사 먹지 말라고 아이들을 단속했거든요. 아폴로를 만들던 김상규 대표는 억장이 무너졌죠. 아들에게 처음 맛보여준 만큼 위생에도 공을 들여 만든 과자였거든요. 그런데 아폴로가 뜬금없이 불량식품으로 낙인 찍힌 데다가 수시로 공장 단속까지 나오는 상황. 실제로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책 잡힐 게 없어도 단속 한번 나오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아까 아폴로 이름을 지었다던 김상규 대표의 아들 김진원 대표가 사업을 이어받은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98년 복고 열풍이 불면서 잠깐 아폴로가 반짝하고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외환위기 때였고 다른 영세업자들은 다 망할 판이었는데요. 아폴로는 꽤 잘 팔렸다고 해요. 무슨 약을 넣어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터무니없는 루머까지 돌 정도였죠. 하지만 딱 3개월을 못 넘깁니다. 매출은 금방 예전으로 돌아왔죠. 소비자들은 아폴로를 맛있어서 찾는다기보다는 추억의 간식으로 찾았거든요. 결정적으로 불량식품이란 낙인은 여전한 상황이었어요. 아폴로는 결국 2013년에 폐업하게 되는데 이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08년 서울시가 초등학교 앞을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불량식품의 뿌리를 뽑겠다는 거였어요. 이때 김진원 대표는 직감했대요. 아폴로가 불량식품은 아니지만 타격은 못 피하겠다. 또 아폴로를 만들던 원재료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도 아폴로 가격은
100원. 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판매가도 올려야 맞지만은 100원보다 비싸면 누가 사 먹겠냐라는 판단을 내리고 양을 약간 줄이는 대신 가격은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 40년만 채우고 접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출시한 지 41년 뒤인 2010년 아폴로는 단종됐죠. 2013년에는 아폴로를 만들었던 기계마저 고물상에 팔게 되면서 원조 아폴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김진원 사장은 자식 같은 기계를 용광로에 밀어넣은 것 같아서 며칠을 끙끙 앓았다 이런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고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아폴로는 원조는 아니고요. 국내 업체가 중국에 주문 생산한 걸 수입해서 팔고 있습니다. 원조와 비교해봤을 때 맛도 좀 다르다고 하네요. 이 아폴로 이야기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요, 다른 과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밭드롱도 수덕식품이란 곳에서 생산했지만은 진작에 매각됐고 지금은 영진식품이란 곳이 이어받아 생산하고 있죠. 덕분에 지금도 편의점에서 볼 수 있고요. 맛도 조금 변했다는데 지금 나오는 밭드롱이 좀 더 달달한 느낌이 있다고 하네요. 또 삼강제과와 광일제과에서 만들던 꾀돌이 지금은 광일제과에서만 만들고 있죠. 이렇게라도 팔리면야 다행인데요,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곳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나마 쫀디기를 만드는 남일제과 정도가 한 곳에서 꾸준하게 만들고 있죠. 영세한 기업 들이 만드는 과자는 비위생적일 것이다 이런 시선이 있지만요, 사장님들도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폴로가 불량식품으로 낙인 찍혀 사라지는 걸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져온 대부분의 과자들도 해썹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불량식품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전엔 서울시가 나선 정도였지만은 2013년엔 정부가 불량식품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거든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과 경찰들의 단속이 시작됩니다. 단속 기간에는 구청 직원들이 업체들 공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해요. 엄청난 감시를 받았던 거죠. 사장님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쓰거나 원산지를 소급하는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럼 이런 과자들은 대체 왜 불량식품이라 불렸을까요? 국내 과자 제조사들이 처음 등장했을 땐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장비도 덜 갖춰졌고 거의 다 사람 손을 거쳐 만들어졌죠. 이게 판매량이 적고 만드는 즉시 빠르게 팔려나가면 문제가 없었는데요, 과자가 많이 팔리고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부터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면서 보존 기간까지 늘려야 하거든요. 유통기술과 식품기술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위생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60, 70년대쯤부터는 정부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품위생 관련 법들이 많이 개선됐어요. 처벌조항도 만들어졌고요. 소비자들은 이때쯤부터 위생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강한 신뢰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반면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만드는 식품은 비교적 덜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똑같이 품질 검사를 받고 식품위생법을 지켰지만 한번 찍혀버린 불량이라는 좋은 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과자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게 독이 됐어요. 왜 이렇게 싸?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과자를 좋아한 건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추억의 과자들이 자취를 감춘 건 불량식품이란 편견이 한몫하긴 했지만 단순히 편견 때문만은 아닙니다. 80년대 이후 가구 소득이 늘면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졌거든요. 또 결정적으로 문방구가 많이 사라졌어요.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초등학생이 줄었고 학교 앞 문방구 매출은 점점 떨어졌거든요. 여기다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왕구 코너가 빵빵하게 들어서기도 합니다. 이커머스 시대로 접어들고부터는 인터넷 주문도 크게 늘었고요. 학부모님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0년대 들어 준비물 없는 학교 제도가 시작된 것도 문방구가 사라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필요한 수업 교재를 학교에서 일괄 구매한 뒤에 나눠주는 제도인데요, 이때를 못 버티고 많은 문방구가 폐업하게 됩니다. 2001년 약 24,800개였던 소매 문구점은 2011년 약 15,700개로 뚝 떨어졌죠. 그나마 장사를 이어나간 문방구 사장님들도 있긴 했지만 판매하는 과자 개수는 계속 줄여나갔어요. 단속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중소과자업체들은 제대로 된 유통망조차 뚫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수많은 과자업체들이 사라진 이유죠. 학교 주변에 불량 떡볶이가 나돌고 있습니다. 끓이던 가마에는 물엿과 그을음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어른들. 시간이 흘러 2010년대 중반 세계 과자 전문점 등장으로 추억의 과자들이 다시 인기를 얻긴 합니다. 뉴트로 열풍으로 꾀돌이, 밭두렁, 브이콘, 아폴로, 쫀득이, 단짝 캔디 같은 것들이 다시 진열됐죠. 지난 2021년에는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달고나와 함께 또 잠깐 팔렸고요. 사실 전부 다 반짝 매출로 끝나긴 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런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 다들 있는 건지 대형 식품 기업들이 추억의 과자들과 콜라보를 하기도 합니다. 2022년 8월에 신세계푸드가 밭도롱 크림 소보로를 출시한 게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이런 추억의 과자들은 이제 편의점에서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추억의 과자들, 여전히 거부감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 좀 더 날을 세워서 성분을 체크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테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던 기업도 있었으니까요. 100원 하나로 행복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시절. 개인적으로는 이런 과자를 보면 좋은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어떤 추억의 과자를 제일 좋아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